제가 당당하게 여봐서 직장에 있는 안전인데 애입니까? 뭐 부탁을 하죠. 아닙니다. 그런 점 없어요. 계약서 다른 거 뭐가 지금 있습니까? 저 기자회견 때 갖고 온다고 했던 거 다 갖고 왔고 그 후에 또 구한 거 있어요. 지금 바로 검찰청 가요. 아마 변호사가 하겠죠. 대통령이 되실 분이면 거짓말은 안 하시고 첫째는 정직하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하고 싶습니다.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모르겠어요. 이제 먼저 와줘. 그러니까 아들이 보고 싶어. 내가 가겠, 내가 갖고 가겠다고 해서 왔어요. 그건 잘 모르겠죠, 뭐. 잘 모르겠어요. 앞으로 하지 마요. 상황에 따라. 기자회견 했을 때 다 갖고 온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갖고 오고 그리고 저기 다른 것도 갖고 왔는데 그건 저기 발표할 수가 없습니다. 검찰은 언제 가져갈까요? 오늘 아침에 가져갈 겁니다. 그 다른 자료는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? 그것도 얘기해드릴 수가 없네요. 그 변호사 의향에 우리도 그렇고 서로가 저기 다른 변호사를 응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. 유튜브에 있는 김경준 씨하고 통화하셨다는데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? 난 통화 안 했습니다. 마이크 좀만 내려주세요. 마이크 좀만 내려주세요. 자, 그만하죠, 이제. 엘터리형 입을 하시는 분은 이거 꽉 붙어 검찰에 제출할 거니까 언론에 어느 정도 내용을 공개하셔도 되잖아요. 그러시죠? 기본적인 내용, 어떤 종류? 미안해요. 그래요? 점자모. 그, 저 뭐 계약서 4종 말고 이번 사건에 굉장히 비중 있는 내용, 그 거로 이렇게 보여주십니까? 그렇겠죠. 어. 뭐, 계약서 종류입니까, 그러면은? 그건... 어머니 그럼 저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중에 나오신
오셨나요? 아, 손녀 딸이신가요? 아니에요. 자, 앞에 좀 자리 좀 보세요. 아, 네, 조금만 계세요. 앞에 와요. 조금만 계세요. 뒤에 올, 뒤에 올 수 있는 같이 들어가러 가요. 네, 알겠습니다. 여자분은 누구세요? MBN 옆으로 좀. 그 여자분은 누구세요? 밀지 마시고요. 아니 뒤에 다른 분 같이 오셔가지고요. 같이 오시면 이리로 오세요. 여기서만 나와주세요. 지금 문건은 여기다가 넣으신 거예요? 아니 제가 뒤에 밀 조심만 나와주세요. 어디야? 그거 말고 네 종의 계약서 외에 추가 자료라는 게 계약서입니다. 아니 다른 문건도 오늘 검찰에 다 제출할 건가요? 오늘? 오늘 그런가요? 계약서 4개 말고 다른 것들 다 왔습니다. 어머님이라 주무하세요. 다른 것 다른 것들이라고 기자회견 때는 구체적으로 그게 안 받지. 지금 다 접어. 잠깐 속도 타지 말고. 아, 그 지나갈게요. 조심을 좀 하세요. 신필 사인이 돼 있는 문건인가요?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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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